1대1은 농구의 가장 기본, 그러나 자칫 1대1 공격에만 관심 보이기 쉬운데 1대1 수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볼 수비가 뻥뻥 뚫리면 도움 수비하기도 어려워 도움 수비를 전담하는 빅맨이 가끔 화난 표정으로 앞에서 너무 쉽게 뚫려주는 거 아니냐? 라며 한마디 하기도 합니다. 동호인 중에는 타고난 순발력이 제로인 분, 수비 중심이 높고 다리가 느린 분, 몸이 말라 몸싸움 수비를 기피하는 분이 많아 슬라이드 스텝 등 다양한 수비의 기초 연습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동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올코트 경기에서 온볼 수비를 잘 하려면 두 가지 결정만 잘하면 됩니다. 1. 지식에 기반한 결정. 맞붙게 되는 팀 선수 중 자신과 매치업이 될 선수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 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파악할 수도 있고 이미 자주 붙어봐서 경험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슛이 좋은지 나쁜지 파악하면서 동시에 슛거리가 3점이 가능한지 짧은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런데 꽤 다수의 동호인이 3점 슛이 나쁜데도 근접 수비합니다. 슛이 나쁘면 페인트 존으로 쳐져서 수비해야 합니다. 이런 수비를 세깅 디펜스라고 하며 벤 시몬스처럼 슛이 없다고 판단되면 3-4보 정도 떨어져 수비하고 때론 슛은 별로지만 돌파가 뛰어난 공격자를 막기 위해 떨어져 수비하는데 모두 상대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해봐도 슛률이 높은 선수는 못 던지게 협력하고 슛률이 낮은 선수가 던지도록 해야 이길 확률이 높은데 슛률이 낮은 선수를 거리로 압박하면 패스하게 되고 결국 팀의 에이스가 슛 쏠 가능성이 높아지니 슛이 나쁘다 판단되면 일부러 떨어져 슛 속에 유도해야 합니다. 엘리트 선수는 양손 모두 능숙하게 사용하며 드리블을 치기에 좌우 돌파가 뛰어나고 뛰어난 드리블 실력으로 수비와 격차를 만들어 슛을 던져 슛률도 높지만 동호인의 경우 위크핸드 드리블을 따로 연습하지 않아 위크핸드 드리블이 엉성한 농구 동호인이 꽤 많습니다. 즉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 드리블이 약하니 위크핸드로 드리블 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어하면 순발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양쪽 모두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니 스트롱핸드로 드리블 치지 못하고 위크핸드로 드리블 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 전략에 기반한 결정. 특별한 팀 전술이 없다면 가장 많이 알려진 수비 전략은 공격자를 자유투 라인 방향으로 침투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공격자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양쪽 모두 패스가 가능해져 수비 조직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데 자유투 라인 방향을 막고 엔드라인 방향으로 드리블 치도록 유도하여 패스킬이 줄어들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노골적으로 자유투 라인을 막고 사이드 라인을 따라 엔드라인 방향으로 드리블 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 프로 경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 탑 지역은 자유투 라인 방향을 몸으로 막고 위크핸드를 사용하게끔 전략적으로 수비. 2. 이 지역은 사이드 라인 쪽으로 밀어내듯이 수비. 3. 이 지역은 엔드라인 방향으로 내려보내듯 전략적 수비를 하면 됩니다. 특히 이 두 개 지역은 효과가 좋은 지역이니 공격적으로 수비하면 좋습니다. 전략적 수비를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투 라인 방향을 철저히 방어하는 것이니 기억 바랍니다. 만약 드리블 치기 전이라면 양발의 간격을 공격자보다 넓게 벌리되 그대로 유지한 채 수비하면 양쪽 모두 돌파당할 위험이 크니 스트롱핸드 쪽의 발을 앞으로 전진시켜 위크핸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전진시킨 발이 공격자 발의 안쪽에 위치하면 오히려 더 쉽게 돌파당할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전진시킨 발은 수비자의 바깥쪽에 놓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 지식에 기반한 결정, 2. 전략에 기반한 결정 두 가지를 알아보았고 두 가지 모두 선택해 수비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 지역은 지식에 기반하여 위크핸드를 사용하게끔 유도하면 효과가 크고 이렇게 두 개 지역은 전략적 선택을 하여 사이드 라인 또는 엔드 라인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슛률이 낮거나 돌파가 뛰어난 온볼 공격자는 3-4보 떨어져 수비만 해도 어디 가서 온볼 수비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